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네, 포탈 5편이란가요? 네.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가서 아니겠죠? 현재 지금 휘틀리가 저희를 배신하고 어딘가는 아니고 아페처 사이언스 회사의 가장 최하층으로 떨어졌는데요. 글라도스의 방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위층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막, 뭐라 그랬지? 부서진 시설 같은 거라,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보던 포탈 방들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뭐라지? 이제 개발 단계의 포탈 같은 것들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 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포탈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일단, 포탈, 아니, 전작인 포탈 1에서 봤었던 그 포탈 방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용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랑, 예, 저기 있죠? 올라가지고, 예, 빨간색이죠? 내려와서, 예, 저기 있네요. 지나가지고, 이쪽을 내려가면은 Do not enter라고 써있지만 저희는 일단 갈 길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딜까요? 항상 올 때마다 궁금한 건데 도대체 어디에 지하 밑에 이런 것을 지어놨는지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신기하네요. 어우 와 굉장히 큰 공간이죠? 여기 보시면은 1번과 2번이 써져있는데요. 여기 양쪽에 이제 스위치가 각각 있어요. 이제 거기 문 하나씩 이제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올라가죠. 일단 올라가서 여기 버튼 누르고 시간 내에 저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여기 누르면 이제 깜빡깜빡깜빡 소리 나거든요. 예. 저 안에 버튼을 저기 반대편 거까지 가서 눌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데, 여기 하나 열고. 파란색 포탈을 연 다음에, 왓? 이쪽에 연 다음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파란 포탈을 다시 열고, 그럼 여기 버튼 있고, 여기 또 버튼 있죠? 누르고, 뒤로 돌아와서, 눌러주면 됩니다. 쉽죠? 반대쪽이 더잘 보이네. 이제 쪽 문이 열리고요. 저희가 저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와우. 홀리 크랩. 문이 굉장히 특이하게 열리네요. 뭐, 막 덜컹하게 열릴 줄 알았는데, 위로 올라가네. 신기하구만. 문이 열렸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헬로. 여기서부터까지 솔직히 포탈2에 이제, 새로운 요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인데요. 이제 포탈 1과 다르게 이제 포탈 2는 목표 최종 목표가 이제 휘틀리와의 싸움이고요. 휘틀리가 이제 글라도스의 그 컴퓨터 지능을 갖게 됐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What? What the heck? 워워워 뭐지? 왜 갑자기 게임이 꺼졌다가 켜졌는데? 오 마이 갓.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야 하고요. 예.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일단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쏘고 여기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레버가 있네. 여기 들어오면은, 케이브 존슨. 아페처 사이언스의 사장이고요. You are it. 캐롤린? 캐롤린?
그 부서진 터렛이 말했던 게 바로 이 캐롤린인데요. 예. 저희가 저번에 주웠던 그 터렛이요. 이거 어땠을까? 점프? 발사? 아이고. 제발 들어가! 들어가, 이 바보야! 점프를 그렇게 약하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더 편하겠네요. 근데 여기로 오는 게 아닌데? 저기로 가야 되는데? 뭐지? 아하, 맞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쏘고 내려갑시다. No! No! 다시 올라가야겠네. 와우. 네. 여기다가 쏘고. 내려가죠? 가자! 좋았어. 네, 이렇게 건너갑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네, 또, 말이 나오죠? Your test assignment will vary depending on the manner in which you have bent the world to your will. Those of you helping us test the repulsion gel today, just follow the blue line on the floor. Blue line 없네? You volunteered to be injected with praying mantis DNA. I've got some good news and some bad news. Bad news. Bad news is we're postponing those tests indefinitely. Good news is we've got a much better test for you. 올라갑시다. Getting an army of mantis men. Pick up a rifle and follow the yellow line. You'll know when the test starts. 이제 무슨 실험을 했다는 거야? 사막이 가지고. 동물 실험 비슷한 건가? 아, 이제 사막이니까 이제 동물 실험이나 곤충 실험이겠죠? 아, 여기 이제 올라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뚫린 곳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게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로 건너가지고요. 여기 오시면 일단 문을 한 번씩 건드려야 돼요. If you've cut yourself at all in the course of these tests, you might have noticed that your blood is pure gasoline. Just a heads up, we're gonna have a superconductor. 문다 건드려주고. 나 이제 다시 건너가야 되네요. 파란색을 쏴주고. 이제 저희가 저기로 건너가거든요. 여기 쏴주면은 우리가 떨어졌을 때 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겠죠? 일단은. 어떻게 하더라? 아하. 아, 여기 올 필요는 없으네요. 네, 파란색 쏴주고. 저희는 이제 여기를 돌아서. 네, 내려갑니다. 내려온 다음에 오시면은 바닥에 포탈을 쏠만한 공간 있죠? 쏴주시면은 네 손쉽게 건너갑니다. 네, 쉽죠? 이렇게 건너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아닌가? 에이 오픈 더 도어. 왓? 뭔가 기계 장치가 있죠? 네, 알파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포탈 시스템의 알파 개발 버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 길을 알려줘! 짱인가? 어허? 저기 있는 저희가 건너온 부분 같고요. 저기로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이 아닌가? 제 기억상으로 여기가 맞을 텐데요. 아이고. 포탈을 쏠만한 곳이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네. 이런 낚시를 봤나? 네. 여기서부터 다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다. 뚜뚜뚜.
일단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머리를 써서 이제 일을 개척하셔야 합니다.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아페터 사이언스의 이제 소개하는 것이랄까요? 이제 프로토타입이라 부르죠. 예, 아까 알파라 쓰는 거면은. 네. 예, 여기는 이제 이 파란색 그 액체가 나오는데요. 이 액체는 점프할수록 점프력이 높아집니다. 예, 보셨죠? 파란 젤틴님. 이걸 이용해서 이제 쭉쭉 건너가야 하는데, 저기 보시면 위에 하나 있으니까 딱 올라와서 누르면 예, 문이 열리네요. 이 말은 뭔가를 여기 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뜻이죠. 예, 저기 버튼이 있으니까 저 버튼부터 눌러보죠. 이렇게 높은 데 점프하면은 예, 바로 점프되니까 올라오고 누르면 예, 큐브가 떨어지겠죠? 큐브를 집어와서 다시 건너서 들어가면 됩니다. 큐브도 네, 그막 기계적인 큐브가 아니고 옛날 원시적인 큐브죠. 그래서 다시 건너가고 올댄데. 위로 건너갈 것 같은데? 일단은 길을 쭉 보고 한번. 위로 건너가는 건 맞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쪽에서 건너갈 만한 공간이 안 보이네요. 아, 여기네. 이렇게 들어와주고. 이쪽이겠죠? 일로 와서. 오케이. 무슨 소리야? 저걸 가져야겠네. 일단, 어우, 깜짝이야. 떨어질 뻔했네. 이거 리프트를 타고 가야겠죠? 아, 여기도 있었네? 괜히 이렇게 했구나. 리프트가 오면, 내려서 타고. 응? 내려서 타고. 집어와서. 일단 저기 딱 갖다 놔야겠죠? 쏘고. 다시 집어와서.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일단 큐브를 넣고, 큐브를 넣으면 저기 활성화되죠? 저기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라는 얘긴데, 그냥 뭐 점프하면 되겠네요. 예. 네. 저건 왜 있는 거지? 아, 여기도 뭐 간단하게 갈수 있는데, 여기서 점프해주면. 예, 네, 이렇게 튕겨서 갈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파란색 젤리는 모든 걸 튕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튀든 앞으로 튀든 뒤로 튕기는 간에 어떻게든 이 파란색과 부딪히면은 예, 점프를 멀리 할수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기로 가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얘기 같은데, 예. 뭐 실제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뛰고, 예, 이러면 완벽하게 오죠? In case you got covered in that repulsion gel, here's some advice the lab boys gave me. Do not get covered in the repulsion gel. We haven't entirely nailed down 아직 알파라 what it is막 yet, but그런 막 젤리 같은 게 조금 단점이 it's 많네요. not like the human skeleton. 일단 몸에 붙는 순간 높이 점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 좀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 같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이제 다음 맵으로 넘어왔습니다. 아하. All these science fears are made of asbestos, by the way. Keeps out the rats. Let us know if you feel a shortness of breath, a persistent dry cough, or your황면이래. heart stopping. Because that's not part of the test. That's asbestos. Good news is the lab boys say the symptoms of asbestos poisoning show a median latency of 44.6 years. So if you're 20 어이. or older, your lab 그게 다안 좋은 거잖아. case scenario, you miss out on a few rounds of canasta. Plus, you forwarded the cause of science by아, 이 사람 보소? I punch those numbers into my calculator and makes a happy face. 일단 저 위로 올라가야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저 위로 올라가고. 길 있나? 길이 없네. 와. 여기로 갈수 있나요?
네, 가시네요. 아, 여기서 살수 있었네. 네, 들어오고. Like 아, 이제 이걸 누르면 이제 이 파란색 젤리가 나오거든요? 이 파란색 젤리를, 딴 데로 옮겨가지고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일단은 여기다 넣고. 파란색 젤리를 여기다 좀 뿌리죠. 일단 뿌린다고. 일단 뿌리면은 이제 저기 와서 이렇게 건널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다도 좀 뿌리고. 네, 뿌려지면은 저희가 위로 건널 수 있겠죠? 못 건너가네. 네, 일단 뿌리고. 일단 또 뿌리고. 아, no. 네. 뭐지? 아, 아니, 저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 저기에 파란색 자리가 와야겠죠? No. 다시 들어가지 마. 아, 일단 뿌려주고. 어어. 워어. 여기라면 이제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여기에 파란색. 그 다음에 쭉 날아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걸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점프하고, 쏜 다음에. 되나? 안 되네. 뭔가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나 보네요. 아, 그렇구만. 아하! 저기다가도 이제 파란색을 뿌리면은, 갈수 있겠네요. 네. 이걸 저렇게 뿌리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날라가서 저 파란색 젤리를 밟고 한번더 점프할 수가 있겠죠? 네, 파란색 들어가고, 네, 밟고, 가자!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와. 뇌까지 굳힐 셈이야? 뇌까지 굳으면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그건 좀 봐줘. 네. 이제 맵을 넘어가고. 네. 이렇게 젤리를 잘 이용해서 건너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파란색 젤리 하나뿐이지만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파란색 젤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이건 이제 딱 봐도 물이죠? 만약에 이 파란색 젤리가 몸에 묻었을 때 이제 몸이 마음대로 이렇게 튕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물 쪽에 가면은 이제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이 젤리를 씻어내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아무데나 쏴보죠. 어허. 일단 이렇게 쏘면 안될것 같고 일단 저 버튼을 누르는 게 먼저겠네요. 쏘고. 나이스. 올라가서 누르고. 아하. 오케이, 알았어. 아이, 여기서 그냥, 아이고, 벽에도 튕겨지네. 누르고, 예, 뿌려지죠? 뭐, 시간차 안에 지나가라는 얘기네요.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딱딱딱 튕겨서 점프해서 가라는 거네요. 파란색, 빨간색, 와, 와, no, n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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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일단 빨간색 발사하고, 나와서 놓고 이렇게 하면은, 예, 네, 됐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버벅거렸네요. 일단 저기에 뭔가 있으니까 일단 쏴보고. 저 아래에도 있네, 길이.
뭔가를 이용해서 가라는 얘기 같은데. 어디 보자. 일단은 내려가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뭔가에 발사를 해서 튕겨서 날아가라는 거 하죠. 일단 일단 싸우죠. 이저저란 거지. 위에 길이 더 있나? 길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로 점프란 말일까요? 나 내려가 보고.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는 이쪽을 이용하라는 얘기 같은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이용하라는 거죠? 일단은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하! 제 기억상으로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파란색 젤리를 못 끌어오나? 그럴 수 있군요. 젤리를 일단, 이렇게 하면은, 와서, 딱 튕겨서 올라가겠죠? 네, 하고, 튕기면은, 네, 쉽게 올라옵니다. 여기도 뭔가 있는 겁니까? 어디로 건너가란 얘기네요. 일단 쏘고, 다음 거를 어디에 쏴야 하나? 근데 건너갈 만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긴 아니고. 이게, 포탈2가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네. 바로 위에 있네. 그렇군. 네. 와우, 또 다른 실험 있네. 일단 파란색으로 어디다 옮겨야겠죠? 일단 얘부터 깨고. 와우, 땡큐. 얘를 한번 씻읍시다. 뭐지? 슈레딩거에 닿네? 슈레딩거는 양작의 신이라고 불리던, 신이라고 부르면 양작 학자죠, 그냥. 예, 네, 양작 학자였는데. 이거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일단 여기로 건너야 되는데. 아이고. 깨지고. 빠져 봅시다. 자, 이거 올라와서, 저 파란색이, 젤리를 묻으면은 이제 막 튕겨져 올라갑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예,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쉽죠?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편을 계속 봐야겠네요. You're fire! Goodbye. 굉장히 자르는 기준이 엄격하네요. 옛날에 스티븐 잡스가 그랬다는데, 뭐 애플 회사에서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은 바로 주의를 주고 바로 해고를 시켰다고 그러죠. 그 스티븐 잡스가 완벽주의자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편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This stuff into the wild until it's good and damn ready, so as long as you keep yourself in top physical form, there'll always be a limo waiting for you. Say goodbye, Carolyn. Goodbye, Carolyn. Bye bye. 언제 끝나? Bye bye.